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작년이었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다고 처음 알려드렸는데 2018년도에 출시된 산타페 TM이 정말 출시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 채널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어느덧 3월에는 경쟁 차량인 소렌토까지 출시가 되었죠. 이제 남은 중형 SUV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뿐입니다. 아직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6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다음 달인 5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는데 이번 6부에서는 그동안 포착된 위장막 사진과 함께 변경될 디자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부에서는 파워트레인 부분 그리고 3세대 플랫폼이 어디까지 적용될지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리고요. 8부에서는 포착된 실내 공간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지원까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부동 1위의 중형 SUV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산타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유는 4세대 소렌토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난 3월에 출시된 소렌토는 현행 산타페 TN과 비교해본다면 사실상 게임이 안될 정도로 높아진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날 사전계약에서 18,000대가 넘는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상쾌한 출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산타페의 경우 3세대 이전 소렌토죠. 3세대 소렌토와 비교해본다면 모든 점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세대 소렌토와 비교해본다면 사실 우위를 내세울 만한 부분을 찾기 힘들어졌죠. 디자인을 포함해서 골격까지 완전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국내 소비자가 더 좋아하는 넓은 실내 공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산타페가 소렌토에게 도전해야 하는 역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완전히 풀체인지되는 소렌토 앞에서 산타페는 호랑이 앞에 고양이 격이 된 것이죠.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를 앞두고 국내 도로에서 자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기존 영상에서도 달라질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면부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크게 세 군데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면부 범퍼 형상이 변경이 되면서요. 주간주행 등 헤드램프, 그릴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위장막을 벗기 전까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죠.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코수염 형상의 크롬 몰딩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전 세대인 산타페 DM의 경우에서도 예상도에서는 코수염 형상의 크롬 몰딩 여부를 달았던 채널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 사실 몰랐다가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되고 코수염 형상의 크롬 몰딩 때문에 한참 동안 이슈가 되었던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전면부 예상도는 두 가지 예상도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상도는 신차 맛집으로 이용한 아차 채널입니다. 적중률이 높은 아차 채널에서 공개한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를 보면 현행과 유사하게 코수염 형상의 크롬 몰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예상도를 알려주시는 아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예상도는 유용 만보스님의 채널의 예상도입니다. 디테일에 서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코수염 몰딩 부분인데요. 마치 대형 SUV처럼 한 줄로 길게 연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디자인에서 좀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위장막 사진을 보고 이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는 두 분의 능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 역할을 하는 T자형 주간주행 등은 팰리세이드의 새로 주간주행 등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팰리세이드와 예상도를 비교해보며 압도적인 느낌의 팰리세이드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여성보다는 강이나 남성 같은 디자인 느낌이죠. 반면에 현행 산타페는 상대적으로 이쁘고 경쟁 차량인 소렌토와 비교시 좀 더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느낌인데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좀 더 남성스러운 느낌으로 부각시키는 디자인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T자형 주간주행 등 내부에는 커다란 육각형 마름모꼴로 변경이 되는 새로운 그릴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차량처럼 보이는데
아우디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디의 차량을 보시게 되면 제법 비슷한 느낌이죠. 굳이 차종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우디 차량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입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 새로운 전면부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소렌토와 뜨거운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소렌토는 그릴 상하폭이 좋기 때문에 전면부가 좀 작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전면부는 이전보다 웅장하고 펠리세이드처럼 압도적인 느낌까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차체 크기도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전장과 휠베스가 훨씬 커진다는 뭐 전문 매체의 의견도 있었죠. 실제 차량은 크기가 크다는 의견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제원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변경과 함께 세로 타입의 헤드램프는 가로 타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위치가 기존보다 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가 좀 더 위로 변경되면서 야간의 시인성도 좀 더 개선이 되었을 것 같은데 산타페는 이전 세대부터 야간의 시인성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계속 받았었죠. 연못구름도 산타페 DM을 운영했었는데요. 시인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헤드램프의 위치가 좀 더 위로 올라가면서 야간의 시인성도 좀 더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야간성, 시인성 문제는 IIHS,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죠. 이쪽에서도 번번이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 실제 오너들의 말은 뭐 언제나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면부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테일램프, 리플렉터와 방향지시 등 부분,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입니다. 최근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위장막 차량이 코트 카페이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진이죠. 현재의 산타페 테일램프와 비교해보면 테일램프 상하이 폭이 훨씬 작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랫부분 패턴이 사라진 것처럼 폭이 좁아졌는데 이 정도 사이즈라면 국내 SUV 중에서도 가장 얇은 가로 타입의 테일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테일램프 내부 그래픽도 완전히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테일램프 디자인은 위아래로 마치 블랙홀로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었죠. 페이스리프트의 테일램프는 위쪽만 9개의 블록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그래픽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이라서 길거리를 두리번 여러 차량들과 직접 비교해봤는데 이전 산타페 DM 페이스리프트의 내부 그래픽과 제법 유사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제법 비슷한 느낌이죠. 더욱 비슷한 느낌의 차량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찾아보니 3세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차이점이라면 3세대 소렌토는 이 부분이 2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 어떤 디자인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또한 범퍼 하단에는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리플렉터 영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차 채널의 영상을 보면 작은 디자인 차이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산타페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중앙을 크롬바가 연결하는 디자인이지만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트렁크 리드 파팅 라인에서 절개되는 디자인입니다. 범퍼 하부의 리플렉터가 마치 한 줄로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로 타입 테일램프는 상하폭이 좁아지면서 더욱 슬립해졌는데 한층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디자인의 변화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우디 Q7과 테일램프의 디자인에 있어서 제법 유사한 느낌이죠. 물론 아우디 Q7 오너께서 들으신다면 이 부분이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페이스리프트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우디 차량의 느낌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차님의 예상도를 기반으로 전면과 후면부 디자인을 비교해봤습니다. 이 디자인을 조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아우디 차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차량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비슷한 느낌이 있죠. 예상도를 기반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디자인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진 것 같고 덕분에 상품성도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소렌토와 비교해보면 세로 타입 테일램프로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소렌토라면 산타페는 좌우가 넓어 보이는 와이드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산타페는 하단 쪽 범프를 보면 안쪽으로 좀 좁아지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좀 하체가 빈약해 보이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새로운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마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요약하게 된다면 전면부 디자인은 펠리세이드처럼 세로 타입 주간 주행 등이 새롭게 적용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남성다운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릴은 더욱 커지면서 아우디 차량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가로 타입 테일램프를 더욱 슬립하게 디자인을 교체하면서 범퍼 하단부에 리플렉터 디자인까지 일체형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와이드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대표하는 아우디 차량과 제법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이 다듬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품성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취향 외에도 전장, 전구, 전폭, 그리고 소비자가 정말 중요시하는 실내 공간, 새로운 3세대 플랫폼 적용 여부도 무척이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 아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